뉴욕시의 3K 프로그램이 축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뉴욕시경이 어제 브루클린 아파트에서 토막난 시신이 담긴 두 개의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판사가 연방법무부의 트럼프 자택 압수문서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뒤집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 최대 실내 체육관인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이전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Hi, I'm Ashwin Vasan, the city's doctor. And I'm New York City Schools Chancellor David Banks. And your friends at school want to tell you something. I need you at reading time. We need you at basketball. We need you at lunch. In music. We need you in science. We need you in school with us. We all want to see you in school. Have your parents talk to your doctor about routine school vaccines. You'll need all of them to come to school. Get your shots, COVID-19 too. Safe, effective, and easy to access, vaccines are the best way to stay healthy this school year. We want to see you in school. And so do your friends. For more information, go to nyc.gov/health and search student vaccin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의 3K 프로그램이 축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야심차게 출범시킨 3살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3K 프로그램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현 상태에 맞는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오늘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에릭 아담스 시장과 데이비드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현재 3K 프로그램이 32개 학군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무상교육 신청 현황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맨하탄 어퍼이스트 지역의 학군에서는 과도한 신청으로 인해 대기 명단에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할당된 만큼 무상교육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과 데이비드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단순히 숫자에 치중해 혜택 인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3K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더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K 프로그램을 모든 가정에 계속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뱅크스 교육감은 원하는 모든 가정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할 것이며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가 우리가 직면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릭 아담스 시장도 3K 프로그램은 우리 정부에서 계속 우선순위에 있을 것이라며 모든 가정에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표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어제 브루클린 아파트에서 토막난 시신이 담긴 두 개의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리누드 스트릿에서 건물 내 혈흔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은 뒤 출동했으며 악취관한다고 보고받은 해당 빌딩 6층에서 훼손된 시신이 담긴 여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에 담긴 시신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다 실종된 22살 여성으로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발견된 시신이 해당 여성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거주민들은 해당 여성이 한 남성과 함께 거주했으며 과거 둘 사이 다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으며 법의학자들은 사망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판사가 연방법무부의 트럼프 자택 압수문서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뒤집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11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어제 최근 지명된 특별조사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나온 기밀문서를 검토하는 동안에 연방법무부도 동시에 그 문서들을 검토하게 해달라는 법무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법원의 이 같은 명령은 미국 정부가 특별조사관의 검토를 위해 기밀 표시가 찍힌 문서를 특별조사관에게 건네주라는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우리는 정부의 기밀 표시가 있는 문서를 특별조사관에게 제출하게 했을 뿐 아니라 주의가 필요하고 잠재적으로 중요한 자료에 대해 법무부의 접근을 제한한 지방법원의 결정은 미국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번복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법무부는 트럼프 자택 압수문건에 대한 검토를 중단한 지 약 2주 만에 다시 기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판사에 임명됐던 플로리다 남부법원 재판부는 11월 23일까지 특별조사관이 기밀문서 여부를 검토,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그 기간 동안 연방법무부는 검토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 최대 실내 체육관인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이전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크리엔스 뉴욕 주최 조찬 모임에 참석해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이전에 오픈마인드로 접근한다. 펜스테이션 재개발 프로젝트는 뉴욕시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이전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 지역은 주거지가 들어서야 하고 진정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매디슨 스퀘어 가든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적극 지원할 것이다. 오너인 제임스 돌란과 만나 이를 의논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담스 시장은 이 지역은 세계 최고의 주거지역이 될 수 있다. 뉴욕시가 이 부지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환호할 만한 부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에 앞서 마크 레빈 맨해튼 보로장, 리즈 크루커 뉴욕주 상원의원, 브래드 홀맨 뉴욕주 상원의원 등도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이전을 촉구했었습니다. 매디슨 스퀘어 가든은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두 블럭 떨어진 곳에 있으며 지하에는 암트랙 등의 종점으로 교통허브인 펜스테이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부채 탕감 수혜자가 뉴욕주만 2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각 주별 수혜자 현황에 따르면 뉴욕주는 225만 8,800명, 뉴저지주는 108만 2,900명으로 전국 50개 주 중 3위와 4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가 35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텍사스주가 332만 3,200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미 전역에서 4천만 명이 학자금 부채 탕감 혜택을 누리며 이 중 절반인 2천만 명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부채 잔액이 완전히 탕감됩니다. 백악관은 학자금 부채 탕감 예산 중 90%는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의 채무자에게 투입되며 소득 상위 5%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뇌를 파먹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메바인 네글레리아 파울러리가 기후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탓에 전국의 강과 호수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2일 주류 언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등 주로 기온이 높은 남부지역에서 관찰된 네글레리아 아메바가 최근엔 중부 네브래스카주는 물론 추운 지역으로 손꼽히는 미네소타주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0.02에서 0.5mm 크기의 단세포 동물인 네글레리아 아메바는 화씨 86도 이상의 따뜻한 물에서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강과 호수의 수온이 기후온난화로 최근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네글레리아 아메바의 새로운 서식지가 된 것입니다. 감염 자체는 드물지만 치료제가 아직 없어 치사율이 97% 정도입니다. 네글레리아 아메바는 뇌수막염을 유발하는데 치료한 뒤에도 뇌기능에 치명적 손상을 남깁니다. 증상으로는 심한 두통과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후 경직과 발작, 혼수 상태로 이어집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962년에서 2020년까지 151명이 네글레리아 아메바에 침투당했고 이 중 4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연준이 어제 당초 예상대로 3회 연속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자 주요 금융기관들이 금리 전망치를 5%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금리 인상 뒤 골드만삭스가 연준 금리 인상의 최종 목표치를 당초보다 0.5%포인트 상승한 4.5%에서 4.7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구체적으로 올해 11월에는 다시 한번 0.75%포인트를 인상한 뒤 올해 12월에 0.5%포인트, 내년 2월에 0.25%포인트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 바클레이 은행도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에 4.5%에서 4.75%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 기준금리를 4.75%에서 5%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11월 0.75%포인트, 12월 0.5%포인트, 그리고 내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0.5%포인트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에머스트 피어몬트 증권사는 최종 금리 전망치를 5.25%로 올릴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점점 5%대를 점치는 금융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가 4.5%까지 오르면 일자리가 170만 개, 5% 이상으로 오르면 20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철강, 화학, 배터리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유럽 제조업 업체들이 에너지 가격이 싸고 공급이 안정적인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유럽 지역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데다 공급이 매우 불안정한 반면 미국은 가격이 저렴한 것은 물론 공급이 안정적인 데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린 에너지에 대해 강력한 지원을 함에 따라 미국 이전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는 사상 최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지만 공급망 병목 현상 등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봉쇄로 생산이 위축된 중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 불안전성이 높아져가고 있는 유럽에 비해 안정적인 기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덴마크의 보석회사 판도라, 독일의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 등이 미국 생산시설을 대폭 확장한 데 이어 테슬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 독일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전기료가 7배에서 8배 인상된 데다 가스 가격이 최소한 2024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럽 제조업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 철강회사 등 일부 제조업체들은 천연가스로 작동하는 시설을 기름이나 석탄으로 바꾸기 위해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를 지출하는 등 추가 비용을 쏟아붓고 있지만 예전 수준의 생산에 미치지 못하면서 미국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외교 현안을 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또 일본 정상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은 1분이 채 걸리지 않았고 또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만남은 약식 회담으로 진행됐습니다. 최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주최 3대 감염병 퇴치를 위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됐습니다.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행사 뒤 정상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마주쳤습니다. 취재진이 촬영한 화면 기준으로 두 정상이 대화한 시간은 48초 정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환담과 이어진 리셉션에서 우리 기업 피해가 예상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두 정상 간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측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하고 잘 알고 있다고 하고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했습니다. 통화 스와프를 포함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북한 도발에 대한 확장 억제 등 공조 방안도 함께 협의됐습니다. 하지만 미 백악관 발표에서는 광범위한 우선 현안을 논의했다는 포괄적 설명이 있었을 뿐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출국 전 합의됐다는 정상회담이 끝내 불발된 건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때문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출국 전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정치 일정으로 뉴욕 체류 기간이 갑자기 하루 줄면서 플랜 B, 일종의 비상수단을 찾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의제를 놓고 백악관과 보도자료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는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고은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3천 건으로 6주 만에 처음으로 5천 건 증가했으며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는 21만 6,750 건으로 전주보다 6천 건 줄었습니다. 멕시코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 만인 22일 오전 1시 16분쯤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에서 다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한 비영리단체가 저소득층 아동급식 명목의 정부 지원금을 무려 2억 5천만 달러나 횡령한 사실이 연방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13일 뉴저지주 아틀랜틱 시티 구치소에서 26세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를 살해하려고 공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어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퍼 전인지 선수가 목과 어깨 부위 부상으로 앞으로 LPGA 투어 3경기에 출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뉴욕시 소방국 신규 인력 채용 때
여성과 소수계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6개월 내에 제출 토록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유명 감기약인 나위킬로 닭가슴살을 요리하는 이른바 슬리피 치킨 챌린지가 유행하자 연방식품의약국이 닭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요리 중 발생하는 증기만으로도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3억 3,700만 달러의 당첨금으로 미국 복권 사상 세 번째 규모를 기록한 지난 7월 29일 메가밀리언 잭팟 당첨 복권 공동소유자 2명이 어제 63일 만에 일리노이주 복권국에 나타나 일시금으로 7억 8천만 달러를 받아갔습니다. 9월 22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